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뭐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증시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7%, 아직까지 장이 마감된 건 아니고요. 빠지고 있고. 오늘 니케이가 2.15%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1133원, 42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만큼 환율이 상당 부분 오늘 또다시 1130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뭐랄까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수출에 민감한 종목군들, 옛날에는 수출 민감한 종목군들이 뭐 셋톱박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기억 뭐 나는 것이 뭐 가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휴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셋톱박스 관련주들도 이런 수출 관련해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에 접어들었을 때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자동차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대신에 내수라고 불린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은 환율이 변할 때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뭐 전분이나 아니면 대두, 콩 이런 것도 이제 수입해 올때 그런 원재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에 따라서 부진할 수, 실적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진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워낙 강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의 공포는 언론에서 만든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전일까지만 해도 뭐 R의 공포, R의 역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이 R이 뭔지 막 우리가 또 공포 심리에 또 어제도 연락 오신 분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연락 오셔가지고 어떡해요? 시장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던데. 근데 오늘 또 되니까 어때요? 또 오늘 내가 뭐 사야 돼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건가요?부터 시작해서 막 기분이 이미 다 업이 됐어요. 시장의 이 상승 자체에 막 참여해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하루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어제 또 급하게 빠졌다고 해서 또 팔고 끝나버리고, 오늘 또 급하게 올랐다고 해서 또 오늘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제 팔고 오늘 사면 내 계좌에 돈은 줄었겠죠. 하지만 내 기분만 좋습니다. 깔끔해잖아요. 왠지 산뜻한 느낌이야. 어제 빠졌을 때이 파란 거 보기 싫어가지고 팍 쳐내고 나면 기분이 산뜻하죠. 이게 사이버머니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돈이 빠졌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 근데 오늘 또촥 올라가면 오늘 올라? 그래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사주지. 팍 삽니다. 그러면 이제 뭐 0.5%, 0.3% 정도 수익 났겠죠. 그럼 역시 좋았어. 내일 오르면 됐지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깨줘야 됩니다. 자, 시장은 항상 빠지고 오르는 것을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률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또 시장이 아유 또안 좋네, 또 빠져버리면 여기서 아이씨 자 어떡해 어떡해, 그렇게 일일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는 언론에서도 정말 안 좋은 뉴스들, 아래 역습이다, 뭐 하다 뭐 하다 막 곧장 진짜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이 하더만 오늘 돼서 어땠습니까? 어떤 종목이 유망하고 저 종목이 유망하고 바이오도 봐야 되고 막 전두 유망한 종목을 나또다 뽑아내요. 어제 그만큼 새빨간 거짓말을 쳐놓고 오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언론은 항상 뭔가에 대한 이슈거리, 얘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를 보면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자, 이대로 빠지진 않는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금리 역전은 이미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건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더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된다. 자, 지금 시장 그대로라는 거.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는 반등이 상당히 약했지만 코스닥은 반등이 강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오늘 반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코스피를 하기에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죠. 거기 코스닥은 개별적인 모습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바닥을 누가 찝어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수 자체가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코스닥부터 한번 가죠. 자, 지금 요런 포인트 보시죠.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에서 과연 개인들이 지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이평에 대해서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떠 있는 바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급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오늘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장 초반, 자, 지수가 빠질 때 외국인들이 매도 치니까 빠지죠. 외국인들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도 같이 올라줘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적극적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이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73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결국 지금 730포인트에 대한 한번, 2번, 3번째 지지가 나왔는데 자,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 또 닫혀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만약 730포인트가 또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는 상당히 빠졌다 다시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잡아준 이 포인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내일 일단은 반등이 강하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 조금 지지부진해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빠져버려요. 빠지면 오히려 사야겠죠. 빠지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크게 올리는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작은 흐름 자체가 횡보를 보이다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당장에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이뤄낼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다른데, 자, 코스피는 지금 신고가를 내다가 여기에서 조정 보이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자리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랑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코스닥은, 자, 보세요. 보이세요, 요 자리가? 요런 박스가 이루어진 자리예요.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이런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시세가 한번 강하게 우상향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코스피는 하단에서부터 어때요? 박스가 어디에? 여기에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 한번 쳐준 거예요. 지금 요거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한번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작은 박스가 걸려 있는데 이 박스에 대한 기간에 대비해서 상승폭은 작았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요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는 요 포인트, 19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줄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 자체는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게 월봉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게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코스피를 무작정 여기서 크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부진한 상황이고, 거기에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은 제조업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 안 좋다는 것고,
결국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우리는 이런 큰 수출주들이 상당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수출이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 매수를 의미를 두자.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요건 별표 3개 놓고. 자, 세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만 빠진다. 오늘 이두 가지 종목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하죠. 반등이 어렵죠.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신라젠 이두 가지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하고 다른 부분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달랐기 때문에 얘네들 안 올랐을까? 뭐가 있을까요?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해요.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 회사가 지금 뭐 중국과의 합자 법인을 만들겠다 상반기 내에 하겠다라는 뉴스는 긍정적일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보다는 일단 그 불확실성, 금감원에 대한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결이 언제 될 것이냐라는 그게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힘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달로 넘어갔잖아요. 펙사백에 대해서. 그냥 그림 자체가 여기에서 올해 10월 달이라면 그림이 여기 뒤에서 뭐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그림이 이루어진다든지 상당 부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내년 12월 달이라는 것은 기간이 갑자기 엄청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림 자체를 상당 부분 더욱더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가 권역에 대한 이 자리, 11만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밑에서 다리 자리를 잡아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냐? 그냥 요 자리잖아요, 지금. 63,000, 65,000원 자리. 그러면 지금 65,000원 자리가 한번 또다시 깨져야지만, 깨지고 내려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밑에서 잡아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 셀트리온, 그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삼각 수렴 패턴으로 결국에는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고가 권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 저가 권역에서는 이게 흐름 자체가 봐요. 폭이 운신을 보고 봅시다. 여기서는 이런 반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가 찍고 또 이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 여기에 저가를 찍고 이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단 자체는 점점 내려갔는데 고가 권역 자체는 어때요? 고가 권역도 점점 폭이 더욱더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옆으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반등폭이 더욱더 작아집니다. 앞에서는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올랐고, 이만큼 올랐는데 점점 폭이 작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밑에 하방 자체의 지지에 대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투매가 형성될 확률도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거는 패턴상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이에요. 네. 전에 상담하셨던 분이 이제 신라젠 65,000 비트 내려간다 하니까 저한테 욕을 하고 끊으시던데 욕을 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 나쁜 말 들을 거를 생각을 못 하셨는갑지. 그죠? 저도 다시 전화해서 욕했습니다. 왜 욕할 걸왜 전화해? 자, 무슨 갑자기 논지에서 좀 벗어났는데 그만큼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냉정하게 조금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저도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 언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신규적인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이 신라젠이 지금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다. 매력은 어떤 게 있나? 매력 포인트를 말해 보자고요. 그 매력 포인트가 팩400. 또 팩400이야. 이거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년이라며. 그럼 내년에 사면 되지. 왜 지금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힘들잖아요. 주식이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정말 이성적인 게 또 주식이고, 우리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얘기해서 팩400이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올라왔고, 기술 특례라는 부분 올라왔는데, 팩400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얘기를 딱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될수 있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신규적인 매수를 유혹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를 해줘야 되네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뭐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데, 여기 나왔죠.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상반기 중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다. 중국에서. 그래서 5천억을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 회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곧장 매출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당히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지금. 항상 보면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바닥권력을 많이 다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하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다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걸 툭 떨어지고 또다시 여기서 못 올라가고 옆으로 또 횡보를 붙여버려요. 여기에서 힘을 보태가지고 곧장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주가라는 것을. 항상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작용을 한번 강하게 해줘야지만 정작용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반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이 못 오르는 이유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겠고 자 계속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개별주 오브 개별주, 순환매의 절정, 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시장 마찬가지였어요. 개별주 장이에요.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메디톡스나, 아니면 뭐, 바이로메드, AHL, 이런 것들은 반등이 조금씩 나타났고, 대신 앞서 봤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빠져버렸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지금 오른 종목 있고 뭐 섹터군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주 이 섹터가 상당히 좋았지만 그죠? 근데 다른 섹터군에서는 큰 움직임 자체를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뭐 조선주도 낙폭과대에 대한 일환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개별주들이 종목별로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어제 올랐던 로봇주들은 또 오늘 또 빠져버렸고 대신 로봇주가 빠지면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또 올랐어요. 화폐 기업 단위로 해서 그 종목군들도 같이 올랐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이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서 간다기보다는 저가 권역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더 유능한, 좀더 매기세를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수준 하회 예상한다. 어닝 쇼크를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이제 쉬쉬했어요. 사실 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는 좀 돌던 얘기가 지금은 회사 자체에서 이제 공식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설명 자료를 공시했는데 디스플레이하고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환경적인 부분 약세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메모리는 지금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 왜 부진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맥시멈일 때하고 지금 수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3년 전에는 이미 바닥이죠. 하지만 2년 전, 1년 전만 되면서 이렇게 확 올랐어요, 수요가. 지금은 여기에 1년 전 때의 수요보다는 지금은 좀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우리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딱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빠졌는데 보시면 OLED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등 나왔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였으니까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SFA, SNU, ICD, 원익 IPS, AP 시스템, 비아트론, 야스, 뭐 이런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에만 발주를 넣느냐,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발주를 넣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야,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한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OLED, 뭐 LCD 이런 장비주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요즘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LG 라인이냐, 삼성 라인이냐 먼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있어요. 중국 업체, 뭐 BOE라든지 이런 업체도 있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물량을 받는다. 그래, OLED 장비나 LCD 장비를 얘네들 생산해낼 거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냐, 삼성 디스플레이냐 따라가고 싶은 걸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콜렉트를 해야 돼. 선택했다. 그러고 난 다음 여기에 이제 발주를 넣고 있는 기업들하고 또다시 미팅을 해서 이렇게 발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던 장비주들이 똑같이 이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LCD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그때 많이 들어갔죠. 2018 초까지 2017년도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가가 SFA 이런 것들이 이때 2017년도에 꼭지를 쳤던 거예요. 월봉 보시면 여기서 2017년도 꼭지를 쳤죠.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017년도에 꼭지를 쳤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비주들은 말 그대로 발주가 되고 수주를 그쪽에서 발주를 시켜줘야지만 실적이 잡힙니다. 그냥 삼성만으로는 힘들다. 그냥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면서 빠졌는데 왜 장비주들은 올랐느냐? 그건 또 뭐예요? 이때는 LCD, 지금은 OLED.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OLED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로? 중국으로. 이 기업들이 반등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보는 게 맞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장비주들하고 삼성전자하고 뭐그 말은 맞습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수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폴더블이 삼성전자에서 5월달 출시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OLED 그 폴더블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OLED 장비주가 필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뭔가에 대한 발주 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왜 주가는 안 빠졌을까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부자들은 그럼 과연 오늘 알았을까? 그거 아닐 거라는 얘기.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동네 구멍가게도 하물며 한 달에 대한 가계부를 적는데 이런 큰 회사가 1분기 실적 예상을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잡아준다. 이것은 1분기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2분기, 그리고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안 좋은 실적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1, 2, 3월 달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빠졌던 것이, 여기서 횡보를 보였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아무리 이게 빠지더라도 밑에 이 44,000원 밑으로는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 안 좋은 뉴스 나왔지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함은 없다면 이런 44,000원 밑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좋다고 얘기할 때그 부분 자체가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려감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반영된 거고. 좋다고 얘기할 때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 한번 같이 준비해 봤는데. 자, 이지바이오가 7천원 넘었죠. 이지바이오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세가 좀 붙었어요. 시세 좀 붙어서 움직이는 과정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돼지 가격인데, 제가 일전에도 돼지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한다고 했습니까? 6월달까지 상승합니다. 돼지 가격이 항상 매년마다 대풀이 되는 거예요. 축산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격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축 가격에 대한 상승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결국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은 2분기 실적이 성수기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대한유팜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링겔 맞을 때 대한유팜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것들이 이제 CJ헬스케어 게 엄청 많아요. 그 수액주사 아시죠? 링겔. 그거가 대부분 다이 업체들에서 납품을 많이 하는데, 자, 이 업체가 지금 항암 보조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이 항암 보조 약물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대한유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주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바닥을 좀 다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콜마. 요런 것들은 주가가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지고 많이 올랐죠. 사실 바닥 근육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많이 올랐고.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 저는 이 한국콜마 한 10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앞에서 들어 올렸던 자리, 요런 봉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CJ헬스케어 인수하면서 올랐던 자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랄까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지금도 저는 긍정적으로 이 한국콜마를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점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OEM, ODM 기업들이 또 납품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한국콜마에 대한 주가도 좀 눈여겨보자. 네 번째는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가 이제 동결 건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동결 건조기 관련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정보기 때문에 공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거 공유하면 이제 철컹철컹 다 잡혀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오늘 시장 이렇게 오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 좋죠? 매일 올랐으면 좋겠죠? 하지만 매일 안 오르는 게또 시장입니다, 사실. 사실 시장이 30% 등락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15%였을 때는 연속적인 상승이 많거든요? 오늘 15% 올라도 다음날 또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따도 많았고. 30%로 바뀌니까 어때요? 이게 이틀 오를 게 하루 만에 다 올라버리냐?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날이 종목군들이 더 적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올랐을 때막 기분 좋아, 빠지면 기분 나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본인이 몸이 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무던하게 좀 주식 투자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 시장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